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천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능력과 소망 넘치리라.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바라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버리라. 만왕의 왕 그리스도 정리하시네.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들사 간다하리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들사 감당하리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길로만 가게 하소서. 졸람 같은 새 힘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걸어
주옵소서. 주 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영혼도 은혜에서 낙오되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로 우리 마음이 살겠습니까? 돈 몇 푼으로 우리 인생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추운 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따스하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에 쳐서 곳곳마다 거니시며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안수하실 때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사슬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이곳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실 때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문둥병자 같은 이 죄인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영육간의 정결함을 입는 회복의 은혜를 입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대면하여 서주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VD를 켜주시고. 네,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인교회 우리 제2차 목요특별집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철부지 청소년 시절 교회 가본 적도 없던 그 학생을 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제게 은사님 같은 은사님이시죠. 제 은사님이신 우리 김성준 목사님, 필그림 선교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시고 천 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사역을 내려두시고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20명이 계신 그 한인교회를 섬기러 가셔서 오랜 세월 고생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기 전 잠시 그 비자를 향한 일주일 그 시간에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너무나 기적같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우리 아인교회 오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 소개받았는데 제가 진짜 그 사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갈 때마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누군가 소개해 주실 때 저는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정말 저 종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김동민 목사님 만난 지 오래됐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예수님 안 믿는 학생 하나가 학교에 선생님 전도받아서 처음 왔는데 하나님의 창세전 놀라운 택하심이 있어서 귀한 주님의 종이 되셔서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또 의도치 않게 오늘 더 원래 귀한 강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강사님의 장인어른께서 소천하게 되셔서 뭐 굉장한 간증처럼 우리 김동민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어젯밤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건 저와 실갱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와달라. 아, 나 못 갈 것 같은데. 나 금요일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 하면서 막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이 또 주신 기회인데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가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못 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갈망하시는 만큼 하나님 만나게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볼까요? 역대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36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 연합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아멘.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아산도 저에게 좀 특별한 흔적이 있는 곳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평생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아산이 반갑고 또 낯설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에도 좋은 교회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아산 땅에 좋은 교회가 생기게 돼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좋은 교회와 좋은 주의 종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잘못된 참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게 가슴 아프지만 잘못된 목회자 만나면 우리 영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없는 교회 실은 그런 교회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기현상 이 시대에 있는데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우리 인생과 영혼에 어마어마한 손해인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한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이 부부가 오늘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뭐 캐나다에 이민 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특별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좋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 있죠? 그 사과 이렇게 누가 한 입 벼먹은 거. 뭔지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회사에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고속 승진을 하고 많은 연봉을 받는 아주 주목받는 친구였는데 지금 그 회사가 원래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다가 미국 텍사스로 그 옮겼거든요. 텍사스의 그 도시에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젊을 때 성공한 친구인데 정말 믿음에 큰 고민을 하고 깨어있는 교회,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를 찾다가 캐나다 토론토로 오늘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트레일러에 트럭에다가 자기가 이삿짐을 싣고 이제 막 한 돌 지난 아들 하나를 안고 그 아내와 함께 젊은 부부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미국에는 교회 없냐?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느냐?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목숨들을 걸죠. 그 친구에게는 그 교회가 신앙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캐나다로 실제로 와서 연봉도 절반이고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 가면 뭐부터 찾습니까? 애들 학교 먼저 찾고 좋은 집 찾고 역은 어딨냐 마트에 어딨냐 그래서 제일 좋은 데 초소를 찾지만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 가까이에 사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마음에 갑자기 확 저 내 얘기하는 건가? 그런 분 계실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찾고 마트 찾고 역 찾고 이것저것 다 정하고 나중에 교회 정하려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멀어요? 가까워요? 어쩔 수 없이 멀어져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구나. 이 부부는 영혼에 대한 자기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갈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아인교회 근처로 이사오라 한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살았습니다. 2000m가 어느 정도냐? 한라산이 1950m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고지대에서 제가 처음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 마을에 덩그러니 혼자 살려고 하니까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막막하고 무섭고 그런 감정들이 들지 않겠어요?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지금 뭐 5G 시대가 됐는데 그때 유일하게 3G가 터지던 데가 저희 집 앞에 아보카도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케냐에서는 가장 싸구려 길에 채이는 게 망고랑 아보카도인데 아보카도 나무가 집 앞에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밑에 가면 3G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시간 많고 심심해서 칼을 가지고 나가서 나무 껍데기를 벗긴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를 새겼어요. 점에서 이렇게 여기는 인터넷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카톡이 되고 거기에 가면 반가운 소식들을 볼 수 있어서 하루에 그 나무 밑에 꼭 가서 서 있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있는데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가르치던 제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리저리 그 보이스톡이 당시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잘 안 들리고 뭐라고 하는데 끊기가 싫은 거예요. 반가우니까. 그래서 통화를 막 하면서 주고받는데 저보고 그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뭐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니까 마음 편하게 야 솔직히 말해서 왜 안 힘들겠어? 답답하고 내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가끔 무섭기도 하고 나 잘 모르겠어 하고 그냥 이렇게 퉁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걔가 전화통을 붙들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야 여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울길래 제가 더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왜 울어 하니까 그냥 목사님 하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왜 울겠어요? 저를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 제자가 저를 위해서 울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단한 위로의 메시지나 이런 게 아닌데,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구나, 이렇게 울어주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얘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날 얘가 울 때 내가 같이 울어주고, 얘가 힘들 때 내가 그 곁에 서 있어주고, 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기댈 나무가 돼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능력이 없어서 대단한 건 해주지 못하겠지만 내가 저 친구 손을 잡아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좋은 얘기들은 우리에게 많이들 해주는데 진심이 내 마음에 닿을 때 있죠. 아, 나를 진짜 사랑하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네. 그럴 때 큰 감동을 갖잖아요. 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신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감동 같은 거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고마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전지하다는 건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했는데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고 하나도 감동을 안 받으신다면 우리 신앙의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든 괜찮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되게 홀대하죠.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나한테 그래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인데 서운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인데 뭐가 속상하고 하나님인데 모자란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른이 되죠? 엄마의 거친 손이 보일 때, 주름진 아버지 이마가 보일 때, 굽어져가는 엄마의 등을 볼 때 그제서야 우리가 어른이 되죠. 누가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처 입은 가슴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속 얘기하십니까? 아무나 붙잡고 하시나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세워놓고 비교하면 다윗은 실은 제일 먼저 탈락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시대의 목사라고 생각해보세요. 다윗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밧세바 간통 사건. 간통만 했어요? 살인교사죄도 있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시대 목사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목회 계속 하겠어요? 뉴스에 나오죠. 곤욕을 치르고 완전히 매장될 겁니다. 기독교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의 인물들 중에 특별히 신약까지 통틀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거론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요? 예, 뭐,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우리 어린이가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구약의 인물들 중에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통틀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이 거론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단 얘기예요. 잊을 수 없었단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남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늘 누구를 생각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그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주 당돌하게 사랑한다고 그렇게도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다윗밖에 안 나와요. 시편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노래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은 기회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고난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한 절만 읽었는데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사울 왕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 다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껏 대적이 다 사라져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때인데 다윗이 어떤 마음의 부담과 고민을 가져요? 오늘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성막에 텐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나는 좋은 별장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하나 쳐놓고 그 속에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게 부담이 되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부르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짓고 싶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귀한 처소를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런 거 지어달라고 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름다워야 거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 임하실까요? 다윗처럼 마음의 성전이 준비된 곳에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나 깨나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자, 다윗의 일생 속에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죠? 사울. 사울이요. 사울이 끊임없이 횟수로 치면 13년여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우리로 치면 옆집 아저씨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옆집 아저씨야 전화 걸어오면 되죠. 근데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쫓아다니면 금방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13년간 그는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죠.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울만 죽이면 이 상황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또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 많이 돌아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처단만 하면 뭔가 훨씬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이 딱 서면 이제 사울이 여기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 아침에 큐티할 때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주여, 놀랬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주여! 하고 막 찔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두 번이나 어떻게 해요? 정말 그 기회가 있었고 옆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옆에 참모진이 있어요. 빨리 지금 찌르라고, 지금 죽이라고 막 옆에서 참모진이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의 피를 내 손에 묻히겠느냐.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없다. 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 성공과 내 평안을 취하고 싶지 않다. 나 살겠다고, 나 잘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뭘, 다윗이 그럴 줄 몰랐겠나? 다 아셨어.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임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그 고백을 드리고 그 창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입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도 놀라시고요. 하나님도 고마워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축복에, 형통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셈치고 하나님의 마음은 잘 헤아리지 않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기회라고 다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 자체만 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울을 찌릅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까? 제가 이 아인하우스에, 옆에 아인하우스 있잖아요. 그렇죠? 아인하우스에 예전에 몇 차례 왔었습니다. 아인 교회는 처음인데 저는 아인하우스에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냐면 한 10년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조용히 저와 또 함께 사는 몇 명 좀 나이가 가장 많은 전도사들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충청도 온양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보육원을 나에게 맡기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 보육원을 나에게 맡게 하실 것 같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생긴 거 보면 고분고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저항 기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박보영 목사님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대단하시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나?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박보영 목사님 전 세계 다 알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마가의 다락방이 조금씩 조금씩 알려질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간신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온양의 보육원이 어떤 규모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인수하셔서 운영하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일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을까요? 이거 가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박 목사님을 존경하고 지금도 따르고 있지만 당시에는 뭔가 유명한 설교자, 뭐 찬양인도자, 그 젊은 사역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딱 그런 사역 있죠. 그런 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 어떤 저런 영적인 것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저런 사역을 앞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자꾸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 나 보육원 원장 되겠는데? 물론 보육원 원장님은 지금 훌륭하신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사님께서 보육원을 인수하시고 하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시는데 그동안 제 속에 한 번도 그러한 감정과 결단력이 없었는데요.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나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된다. 계속 있다가는 나는 정말 간다. 나도 온양에 내려간다. 그 생각이 제 안에 번쩍 들면서 어떻게 도망갈까 하는데 여러분 요나가요. 주님이 또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진짜 가기 싫었잖아요. 그 도망갈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래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제 앞에 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제 마음을 간파해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공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저 기회를 잡아야 나는 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원서까지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 진짜 가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당돌하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유학 보내주십시오.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새까맣게 변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래시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시고 무슨 표정인지 모르지만 확 어두워지시더니 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온양에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순 없으니까 항상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지금 생각해도 우스워요. 그거를 명분이라고 갖다 댔나. 저는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싶고 미국에서 많은 유학 온 사람들과 그 인프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른이 들으실 때가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거죠. 이 마음을 억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러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좋아서 그러라고 하신 거랑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하신 거랑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떠냐면 진짜 여기 도망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굳은 마음을 먹고 정말 가려고 준비를 했고요. 심지어는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느냐. 목사님께서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이번 주까지 김성준 전도사의 사역이 마지막이고 이제 사임할 거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거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음에 이제 됐어. 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도 없고 근데 가만히 있던 아내가 불쑥 밤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해.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네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 맞춰보세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줄 알겠을 때 기도하면 저거 이거 분명히 못하게 하시고 왠지 기도하면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순종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렇죠. 솔직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초라한 본성 아닙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면 은혜를 확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 제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반드시 이걸 이룬다. 그래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막 저를 궁지로 모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막 역정을 냈죠. 아니, 내가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그런 결정을 했겠어?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도.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와야지 말이야. 방해를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내 편 안 들어도 당신은 내 편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기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전도사 남편 만난 것도 우리 아내가 분명히 비단길이 열린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이 열린 걸 텐데, 그래, 내가 우기고 무조건 끌고 가서 고생을 시키면 뭐 하겠느냐. 그리고 그 일 있기 며칠 전에 박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유학비는 안 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지 말란 얘긴데 목사님도 가지 마 하시기에는 자존심 상하시니까 나는 학비는 못 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 접시 닦아야 돼. 너 멋있게 공부할 것 같지? 너 식당 가가지고 남의 식당에서 접시 닦고. 제 아내 이름이 민희예요. 안민희. 야, 민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괜찮습니다. 저 접시 닦아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밤에 아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내가 이렇게 남의 집 부엌에 싱크대에서 이렇게 이게 접시 닦는 모습도 상상이 되고, 야, 이거는 전도사고 목사고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이건 미안한 일이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 아내 소원대로 기도는 해봐야지. 아내가 그래, 기도하다 보면 아내 마음도 움직여주시겠지 했는데, 그래, 그래, 안 해보고 그랬어. 그럼 여보, 3일 금식을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자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안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 은혜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안 가고, 또 거기 가면 또 괜히 젊은 부부 둘이 3일 동안 금식한다고 궁상 떠는 것 같아가지고 경기도 남양주의 산골에 있는 아무도 오지 않는 수양관을 찾아내서, 여긴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아님할 것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를 또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재밌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간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까이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그 수양관 지기로 거기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집회를 하는 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양관이에요. 와서 혼자 기도하고 이런 곳인데, 첫날부터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도는 안 되고 심란한 거예요. 저는 앞에서 그냥 정말 얍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못 갑니다, 가라 하면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제 아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울면서 뭐라고 막 기도를 하더니, 둘째 날이 됐는데 저한테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미국에 가든 어디에 가든 뭐가 되고 뭐를 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래 맞아, 그게 아니라 아내를 탁 보면서 그랬어요. 그거는 당신 응답이고 나는 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버텼는데, 3일 동안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 맞아,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여러분, 오늘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야, 저 목사도 저렇구나. 폼 잡고 앞에 서 있는데 저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간이 항상 이 피크에만 있진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재수 좋아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결단력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 순간순간
끝났다 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셔서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치사하고 아주 속이 뻔히 보이는 저 같은 종을 보면서 야 그만하자, 야 이제 너 그만 가라 이 길 했을 텐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것도 기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어쨌든 은혜를 거의 일부러 안 받았죠.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왜 배 타고 도망간 줄 아세요?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은 그 영토에 제한된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고, 또 바다라는 곳은 여기가 어느 나라 바다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이야 뭐 컴퓨터 같은 걸로 이렇게 바다도 경계가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무해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이 뭐라 그래요? 각자 신을 부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누구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불러서 얻으라도 걸리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로 도망간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바다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온 천지만물의 하나님이셔서 고래로 말미암아 요나로 그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회개시키셔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거 보세요. 요나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성경은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믿음의 승리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넘어지고 비참하게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들을 붙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 우리는 간사해서 좋은 지점만 기억하잖아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 중에 좋은 거 기억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헤아리면 우린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장면 기억해 주시고 좋은 거 기억해 주셔서 또 그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 이 예화 드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옛날에 삼국사기 이런 역사책 보면 황산벌 전투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하고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밖에 모르나 봐 이 노래. 백제의 계백 장군이 나라의 명운을 건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5천명의 결사들이 이끌고 나가고, 당나라와 손을 잡은 신라가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황산벌, 저 충청도 부여 앞에 있는 황산벌 벌판에 나와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데, 계백 장군이 전날, 전쟁 전날 뭐 해요?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다 죽여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폐륜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폐륜인데 앞뒤 내용을 우린 다 알잖아요. 나라의 명운을 걸었어요, 이 장군이.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렇게 밤에 자기 손으로 처단했다는 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에 다음 날에 있을 전투에 모든 것을 걸겠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그 결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다 죽었어요, 그 장군이. 저는 그게 왜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아내실 때는 그 속에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너 이거 믿으면 죄 깨끗이 씻어줘, 그런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예수 믿고도 자빠지고 이 길을 걷는다고 해도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버렸다 이럴 만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저 십자가에 그 아들 내어주실 때
당신이 어떤 결단까지 하셨냐?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내 아들을 내줬다는 건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끝날 때고 할 때까지는 누구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도 마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는 길 내가 시작했나요? 내가 시작한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시작됐어요. 그러면 마치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때로는 그만해야 되는 게 맞고 여기까지인가 싶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려 결국 이를 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도 아마 그때 제가 제 갈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마지막 날 이제 한 끼만 더 금식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미국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게 그 수양관을 지키는 그 제 동료 목사님의 부모님. 아니 갑자기 3일째 되는 날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제가 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오늘 부흥회가 있는데 거기에 꼭 같이 가세요. 오늘 거기에 정말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정말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해서 그 시골교회 부흥을 일으킨 그 설교 주제가 뭔지 뻔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설교 주제랑 저의 이슈랑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으니까 안 갑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저 여기 중요한 일 때문에 금식하러 왔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 된대요. 그래도 가야 돼. 계속 그러시고 찾아오시고 막 하시니까 나 지금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동료의 부모님인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마지막 3일째 예배를 그 교회 부흥회 가서 피날레를 장식해도 좋겠다. 그래서 권사님께 그럼 저 오늘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오늘처럼 그득하게 성전이 큰 교회인데 꽉 찼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끌려갔으니 뒤에 이렇게 앉아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아내랑 딱 앉았습니다. 근데 강사님 나오셔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제 예상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왜 은혜가 됐냐?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한 이유는 단순히 교회 사람만이 불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분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그게 제가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분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 지경인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집회를 마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잔잔하신 분이신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자 그러고 주여 세 번 부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저도 그냥 주여 주여 그냥 어디 그냥 소 우는 것처럼 주여 주여 왜냐하면 마음에 갈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실 때 갑자기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세 번 불렀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 저는 그런 의지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이성과 영혼이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면서 뭘 잘못했어?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속에서는 잘못했다는 기도가 정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 거 있죠. 내 죄를 알렸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딱 감추고 있었던 제 속에 시퍼런 제 자아들 그 소원들 도망가려고 했던 것들
불순종한 것들이 누가 마치 임금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 거리에 나와서 제가 자기가 옷 입은 줄 알잖아요. 근데 아이 하나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것처럼 제가 그게 확 느껴지면서 정말 제 심령이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는데 뭘 잘못했는지 제가 알죠.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소리 하나가 들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겁고 슬픈 소리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 하나가 들려왔는데 내 종아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막 이 슬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사형 선고가 뭘까요? 너 내일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쓸 수 없다고 목사는 끝난 거예요. 주님의 종 끝난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또 오냐면 내가 너를 쓸 수 없는 것은 저의 그 얄팍한 마음을 주님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영어를 못해서도 아니고 네가 학위가 없어서도 아니고 네가 목사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울면서 제 의지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참 회개는 놀랍죠. 마음이 새로워져 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나 미국 안 가 딸이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를 왜 가?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가고 싶어 가고 온 게 아니라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거기를 왜 가?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가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목소리로 야, 너 그거 잘 들은 거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 맞아 하시면서 기뻐하시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면 우리가 돈이 없거나 우리가 배움이 적거나 직분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길을 아직 달려갈 길이 훨씬 많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재주와 어떤 자기 인맥으로 쓰임받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는 목사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도 더듬고 성격도 소극적이기도 하고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지?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영락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이뤘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제 인생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장면들. 저는 이제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게 돼요. 그러니까 10년도 넘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때, 온갖 명분을 만들어서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도 될까?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를 그 땅으로 또 보내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려고 마음 잡수시면 고래배 속에 집어넣어서도 안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니까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로비 한인교회 이제 4년 전이죠. 4년 전에 나이로비 한인교회 전임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를 찾아오셔서 그 교회에 와줄 수 있냐 물어보셨을 때,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 우리 교회도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를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케냐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교회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였지만 선방을 해서 그래도 사람이 꽤 많이 모이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이대로만 가면 코로나 잘 벗어나겠다 할 때였는데, 그 교회 와달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인원수는 어른하고 애들 다 합쳐서 2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로 생각하면 1000명하고 20명이랑 어디에 있어야 더 유익한 걸까요? 또 굉장히 20명이라고 하면 되게 세속적인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시죠? 만약에 제가 1000명 교회를 택하여 남아있다고 해서 저에게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제가 계속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때 분립 개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고 코로나라는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예화로 얘기했듯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자, 그러면 도리로 생각해서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이게 어떤 숫자 가치로 비교해서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목사님,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왜 오셨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셔서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박보영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나 제가 전화를 했나 통화를 하던 길에 이런저런 다른 이슈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오늘 나이로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요 글쎄 거기 담임으로 와달래요. 되게 재밌죠? 그랬는데 목사님 전화 수화기 너머로 한 5초 이상 정적이 흘러요. 저는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 이렇게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때에 네가 이 큰 교회를 내려놓고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가서 섬긴다면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냐. 한번 기도해봐라, 생각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롭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철이 더 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그 10여 년 전 도망가려고 했던 때를 기억을 했는지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자, 맞춰보세요. 기도가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 안 나와. 기도가 도망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이 내게 없었다면. 근데 올라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나오면, 기도 안 나오면 뭐 하면 돼요? 찬송 부르면 돼요. 근데 찬송도 왜 그런 찬양이 나올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이상하죠? 제가 제 마음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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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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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라도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주님 음성 듣고 간 거 아니에요. 확신 갖고 간 게 아니라 제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이제 그 찬양 평생 그만 불러도 될 정도로 진짜 산에서 케냐 가기 전까지 계속 그 노래 불렀는데, 2절 가사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생각이 가만히 드냐면, 그래, 내가 언젠가 케냐에 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은퇴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가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내 인생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 가장 푸르른 날을 하나님께 드리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순교 직전에 소나무도 푸르를 때 찍어야 아름답듯이 이내 몸도 가장 아름다울 때 주님 제단에 바칩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래, 별거 아니지만, 나 같은 거면 대단한 거 아니지만, 내 인생의 가장 푸르른 날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은혜가 막 임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마음 바뀔까 봐 한 달 만에 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결단을 하고 가면 하나님 막 하늘 문 열어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죠. 가열찬 결단을 했는데 막 문이 열려있던가요? 예, 고생문은 열려있어요. 받을 고난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도 넘어야 될 산은 넘어요. 지나가야 될 골짜기는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를 담당하러 오신 부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얼마나 고마워요. 코로나 때 아무도 안 오는데 중고등부 맡겠다고 부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 와주셔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내가 여기서 목회를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 타이타닉을 탔다고 생각하시오. 타이타닉이 어떤 배예요? 침몰하는 배였죠. 이 교회는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 건데 당신과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 타이타닉에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배에서 다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그 배에 남아있는 사람인데 누구예요? 연주자들. 연주자들이 막 내 주를 가까이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갖고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연주자의 마음으로 목회합시다. 이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침몰하더라도 다 내릴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영혼들을 잘 섬깁시다. 나는 선장이 될게요. 타이타닉 보면 선장 어떻게 돼요? 탁 하고 배랑 같이 죽잖아요. 진짜 저는 그런 각오로 갔어요. 이거 몇 년 버티면 뭐가 있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그때는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여기서 어찌 보면 내 사역은 끝일 수도 있겠다. 정말 그 각오로 갔고요. 여기서 끝이어도 나는 괜찮다. 진짜 그 각오를 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죠. 타이타닉이라고 생각했던 배가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생명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영혼을 건지고 그 땅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생명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곧 미국으로 가는 이때 두려움이 있고 제 안에 여러 가지 떨림이 있고 막막함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그 사람은 결국 누구도 알아볼까요?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짊어지고 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느 날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라 한 적 있나요? 사울왕의 군대와 부딪힌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줬을 때 어느 날 그가 눈을 떠보니 헤브론의 왕이 되어 있고 7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를 부르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일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기회가 있으면 찌르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라도 하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를 버리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드러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갈망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십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쳤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자초지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변명이 많아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자초지종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이 식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향하여 갈망.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삐딱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기대가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이리저리 사람 눈치 보느라 바쁘고 마음은 자꾸만 비판의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날들을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그 영혼을 찾아가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느샌가 식어져가고 굳어져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강권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속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비뚤어진 마음, 어느새부턴가 휘청거리고 헤매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주님에게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아버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갈망이 우리의 턱 위에 하늘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느라 바쁘고 하나님, 우리가 희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붙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비뚤어진 마음이 바로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믿고 싶어요.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믿고 싶어요. 순결해지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을 구워주소서. 하나님의 영을 구워주소서. 주님의 기뻐서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소서. 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기적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주에게 한 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십시오.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룩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십시오.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가지 더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나처럼 또 부족한 저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 은혜 안 받고 싶을 때 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강권하시는 은혜로 찾아가셔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은혜에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혼이 어디 있든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주님과 씨름하던 우리가 주께 항복하고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영혼 두 손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실 때 제가 안수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돕겠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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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퍅한 내 마음 흥미를 여겨주시고 요나처럼 도망가는 내 심령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심을 믿사오니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그저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옵소서. 주여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리도록 마침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눈이 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주님 하늘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하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나님에게 회개의 마음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통일 참혹하며 사랑의 심령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물과 피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수련의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 강대상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모하는 영혼들 앞자리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성령아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아 하나님 주님 성령님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아버지 순전해지고
주소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하는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갑니다 넘쳐나네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자녀들의 모습이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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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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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하시리소서. 주님을 찬양하 오니 주님을 경배하 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염려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에서 다스리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염려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거듭나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용사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일들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오늘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왕이신 예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성령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은 들리고 우리 아멘 아멘 하늘문 여시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더욱더 회개합시다 우리의 그릇이 정결해져요 우리의 그릇에 있는 모든 죄를 버려야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주님 영혼 주를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달라고 다시 한 번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오늘 나는 죄인이고 작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쟁기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쟁기로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방망이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사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 백비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구원하시는 대로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내 삶의 강요함을 오늘 주님께 깨뜨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진 나의 삶에게 드려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내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비판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십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일어나서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우리한테 의구심이 들고 누군가 질문해 올 때 조롱하는 소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오늘 하루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더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내